자, 이번에는 이제 웹팩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실제 어떻게 하는지 직접 여러분 손끝으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처음에 화면으로 와서요. 요거 체크아웃 하시면 돼요. 뭐 포크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포크 하시면 여러분 저장소에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다 관리하실 수 있고, 뭐 그렇지 않고 그냥 실습만 따로 오겠다 하면 Git 클론 해가지고 가져오시면 됩니다. 아이고. 탭을 하나 더 열어서 이거를 가져오고요. 첫 번째 들어가서 브랜치가 여러 개 있을 거예요. 브랜치 목록은 요 아래다가 놔뒀는데, 웹팩 관련된 브랜치는 3개예요. 그래서 총 3개 실습을 할 거예요. 엔트리 아웃풋부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체크아웃 해볼까요? 체크아웃 하는 방법은 git 한 다음에 git 체크아웃 한 다음에 브랜치 이름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동을 하고요. 이것도 VS 코드 에디터로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우선 인덱스부터 가죠. 인덱스부터 가면 이러한 아까보다는 조금 긴 HTML이 있고 소스 폴더가 이렇게 쭉 있어요. 소스 폴더는 이거는 그 간단한 검색 페이지예요. 쇼핑몰의 검색 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MVC 모델로 만들어 놓은 거고, 엔트리 포인트가 요 app.js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코드를 읽어볼게요. 요 코드를 이해하냐 안 하냐는 요 실습이랑은 전혀 무관하고요. 실습을 좀 이렇게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컨트롤러를 이렇게 제가 모듈로 가져와서 DOM이 준비되었을 때 컨트롤러를 생성했어요. 그리고 폴더는 그에 맞게 컨트롤러 모델 뷰라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요 이미지 폴더에다가 다 넣어놨고요. 그래서 방금 생성했던 메인 컨트롤러는 이 컨트롤러스 폴더에 있고 딱 하나 있어요. 메인 컨트롤러. 다른 것들은 다 간단한 녀석인데 이 컨트롤러가 제일 많은 역할을 해요. 이걸 다 읽진 않고요. 설명만 드리면 여기 컨트롤러에서는 각 조그만 그 분리된 뷰들을 다 가져오고, 모델에서는 API를 호출하는 여기 API를 호출하는 모델들 데이터들을 다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는 이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모델을 뷰한테 전달해서 뷰가 이것을 그리도록 지시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요거고, 간단하게 모델을 보죠. 예를 들어서 뭐 키워드 모델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목업 데이터를 만들었고, 리스트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그냥 목업 데이터를 반환하는 걸로 했어요. 나중에 API 붙이고 할 때는 좀 변환되겠지만 지금은 뭐 API가 없으니까 그렇게 목업 데이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요 데이터를 받은 뷰는 데이터를 출력을 하는데, 그냥 뷰는 화면을 렌더링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코드입니다. 근데 그각요 브랜치별로 제가 투두 주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실습해야 될 내용들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VS 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검색이 있는데, 검색으로 투두라고 검색을 하면 그 주석이 나올 거예요. 잠깐만, 이거 아니네, 닫고. 여기다. 투두. 하나 나와 있죠? 예, 투두로 해가지고 웹팩으로 빌드한 자바스크립트를 여기에 로딩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실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인덱스 파일이 여기 있고, 자바스크립트, 이미지, 뭐 CSS 관련된 것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근데 이미 CSS는 여기 로딩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만 여기 로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웹팩 개념 배운 것처럼 엔트리 아웃풋 있듯이 그 엔트리 아웃풋을 이용해서 웹팩이 하나의 번들 파일을 만들어내도록 하고 여기다가 그 파일을 로딩하도록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초반에 진행했어야 되는 실습인데 좀 까먹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패키지 파일도 없거든요. 그래서 npm init으로 우선 패키지 파일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다음에 거기다 웹팩도 설치하고 웹팩 CLI도 설치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웹팩 구성 파일 만들고 거기다가 엔트리, 아웃풋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실습은 엔트리와 아웃풋에 대한 개념을 한번 연습하는 그런 실습이에요. 그래서 뭐 플러그인이나 로드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로딩을 해야 되는데 우선 여기 보면 패키지 파일이 없어요. 패키지 파일을 만들려면 npm init하고 해도 되고 y 옵션을 주면 모든 값을 다 디폴트 값으로 쓰겠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면 패키지 JSON이 생성되어 있고 이렇게 다 뭐가 나오죠?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인스톨했을 때 여기 디펜던시 잘 저장되는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웹팩 쓸 거니까 뒤에는 아래 보여요. 여기 뒤에 쓰는 거. 좀 올릴게요. 안 보일 수 있으니까. npm pm 인스톨 해도 되고요. 그냥 단축키로 i라고 해도 돼요. 인스톨 한 다음에 웹팩 설치해야 되고요. 또 웹팩 CLI가 있어야 터미널에서 실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이것만 있으면 되겠어요. 보통 D 옵션 주고 설치해야 되는데 그냥 하고 있어요. 이거 아까 보니까 그 OS 환경에 따라서 npm이 잘 동작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그 yan이라고 있어요. yan은 그 npm의 대용으로 똑같은 기능을 하는 녀석인데 yan으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웹팩 컴피그 파일을 만들어야겠죠. 이제 웹팩 환경 설정 파일 웹팩 컴피그.js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엔트리 포인트와 아웃풋을 만들면 돼요. 근데 저도 이거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서 항상 할 때마다 복부돼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이게 엔트리 아웃풋의 설정 파일 코드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이거. 이렇게 하면 기본값이 세 개라 그랬잖아요. 모두가 디벨롭먼트로 주고 엔트리 포인트는 똑같이 src의 앱 여기죠. 여기를 그대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은 main.js로 나올 것이고 디스트 폴더에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고 바로 그냥 명령어에다가 웹팩을 해도 되지만 아까 우리가 이론 시간에 다뤘던 것처럼 빌드 스크립트를 따로 만드는 것이 좀 편합니다. 테스트 말고 빌드를 만들고 바로 웹팩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근데 웹팩 옵션 중에 이런 옵션들은 따로 제가 언급하진 않을게요. 실제 문서를 찾아보면 여러분 입맛에 맞는 옵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프로그레스 옵션 주면 몇 퍼센트 빌드 됐어 이런 것들이 나와서 좀 편해요. 그래서 프로그레스 주고 npm run 빌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쫙 빌드가 됐고 결과에 가면 main.js 파일 단 하나가 나와 있어요. 딱 하나. 그래서 이거를 우리 그 to do라고 제가 과제 내놓은 부분 여기 to do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스크립트 이미 src에서 디스트에 main.js를 로딩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해야 될건 많진 않아요. 여기에서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오픈 디스트에 인덱스 파일을 아니다. 디스트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인덱스 파일을 열어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화면이 나오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탭 구조로 돼 있어서 추천 검색어, 최근 검색어 볼수 있고 그리고 뭔가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검색하고 엔터 치면 이제 검색 결과 화면을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디폴트 이미지 있죠? 이미지 로딩 실패하면 디폴트 이미지 이제 이것도 우리가 웹팩으로 처리를 할 거고요. 여기 보면 X 표시 있잖아요. 이것도 이미지인데 우리 로더에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전반의 CSS들을 HTML에서 로딩하고 있는데 이것도 로더를 통해서 변환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로더 실습해 볼게요. 아까 로더 말씀드렸듯이 로더는 각 파일에 대해서 뭔가 작업을 하는 거고 뭐 CSS를 모듈로 지원하게 해주고 이미지를 모듈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그 로더를 실습할 수 있는 브랜치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금 작성한 거 하고 있는 코드가 잘 동작한다면 굳이 브랜치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요. 뭐좀 작성 못했다, 나좀 이거는 집에 가서 할란다 그러면 그냥 그거는 포기하고 다음 브랜치로 이동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치명은 이게 두 번째예요. 이게 웹팩의 두 번째 로더 브랜치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git 체크아웃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아마 뭔가 작성한 코드가 있으면 바로 체크아웃이 안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false의 줄임말인데 F 옵션 주면 뭔가 변경 사항이 있더라도 얘가 그냥 바로 체크아웃 할 거예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얘를 보면 아까 제가 작성했던 코드 그대로 담아 있어요. 여기 자바스크립트 코드 로딩하고 있고요. 패키지 JSON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웹팩 컨피그 파일도 여기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코드 작성 못하신 분들은 브랜치 이동해서 하시면 되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브랜치에서 해결해야 될 미션은 또 투두로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투두. 여기는 두 개로 되어 있네요. 인덱스 HTML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CSS 파일을 엔트리 포인트, 즉 app.js라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로딩을 하세요. 그래서 이전 코드에서는 여기서 CSS를 로딩했는데 그게 아니라 app.js에서 로딩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CSS가 모듈로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CSS 로더랑 스타일 로더가 필요하겠죠. 그걸 추가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우리 뷰 파일 중에 그 리절트 뷰라고 해서 아까 검색 결과를 출력해주는 녀석이 이 녀석이에요. 근데 검색 결과에 아까 이미지 로딩에 실패하면 디폴트 이미지를 깔아주게 했거든요. 근데 그 디폴트 이미지가 요거예요, 요거. 그 이미지 폴더에 JPG 파일. 이 파일을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져오려면 이미지 파일을 로더가 처리해줘야 돼요. 요거 처리하는 게 파일 로더 혹은 그 URL 로더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요거를 처리하는 로더를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하다가 영 막히면은 좀 말씀해 주세요. 되신 분 한번 손들어 볼까요? 예. 요 정도 그 진행하신 분도 있는데 요것도 같이 한번 따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코드 볼게요. 우선은 여기 첫 번째 투두 보면은 인덱스 HTML에 있는데 기존에 그 CSS 파일을 여기서 로딩했는데 이번에는 app.js로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app.js 가서 로딩하겠습니다. 여기서 같은 폴더에 있는 main.css를 로딩하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빌드하면 아마 에러 날 거예요. 이렇게 빌드하면 뭐몇 가지 에러가 나는데 얘를 요거부터 볼게요. main.css를 웹팩이 지금 모듈 파싱을 하는데 이때 에러 난 거예요. 이거는 CSS 로더, 스타일 로더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설치하고 세팅하면 되는 거예요. 설치도 인스톨한 다음에 CSS 로더 여러 개 설치하려면 그냥 이렇게 쭉쭉 써주면 돼요. CSS와 스타일 로더를 이렇게 추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한 로더를 설정해야 되는데 로더는 말씀드렸듯이
모듈에 모듈에 룰스에 추가하면 돼요. 이것도 그냥 복사해 올게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로드 해가지고 네, 여기서 그대로 복사해 오겠습니다. 그래서 추가하고요. 여기서 CSS 로더뿐만이 아니라 앞에다가 스타일 로더도 추가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하면은 아까 app.js에서 메인 CSS 로딩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한번더 빌드를 해볼게요. 빌드를 하면 여전히 또 실패가 떨어져요. 보면 봅시다. 이미지에 대한 거잖아요. 이미지 파일도 로딩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 투두 메시지에 보면 이 부분이죠. 여기 이미지를 자바스크립트에서 로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뭐 파일 로더나 이미지 로더로 이 파일을 모듈로 쓸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파일 로더, 이미지 로더 둘다 설치할게요. 파일 로더랑 URL 로더. 이미지 로더가 아니죠. 예, URL 로더예요. 오타입니다. 하고요. 이 설정 파일도 그대로 복사해 오면 돼요. 여기 있네요. 컨피그 JS 가가지고 아이고 잘못됐네요. 가서 PNG 파일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미지를 PNG만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JPG 이런 거다 쓴단 말이에요. 그때 정규 표현식으로 표현하자면 뭐 JPG, 뭐 GIF, SVG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파일들에 대해서는 파일 URL 로더가 동작하게 하겠다. 우선은 URL 로더 말고 파일 로더만 적용해 볼게요. 그리고 리밋 속성은 그냥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 놓고요.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빌드 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드디어 이제 빌드가 됐어요. 빌드가 됐고 우리 디스트 폴더에 봅시다. 메인 JS랑 뭐 이미지가 또두개 파일 로드에 의해서 이동이 됐죠. 결과를 확인해 봅시다. 인덱스 HTML 열어보면 이렇게 잘 로딩되고 있죠. 네트워크로 정적 파일이 어떻게 로딩되는지 한번 보죠. 인덱스 파일에서 main.js가 로딩됐고 여기 최근 검색어 하면은 여기에 요 X 표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요그 이미지가 다운로드 되고요. 또 뭔가 검색을 했을 때 여기 디폴트 이미지 있잖아요. 이게 디폴트 이미지로 다운로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작은 이미지들은 따로 이미지로 만들지 않고 그 베이스 64 인코딩된 문자열로 만드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그거를 URL 로더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를 파일 로더가 아니라 URL 로더로가 처리하도록 했어요. URL 로더는 파일 로더를 내부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URL 로더로만 처리를 해도 돼요. 그리고 이 TimeCircle이라는 파일이 6KB예요. 그러면 우리는 리밋을 10KB로만 걸어놓으면 그 작은 이미지는 파일로 만들지 않고 문자열화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0KB 설정을 하고 다시 빌드해 볼게요. 이렇게 빌드하면 이거 다시 지우고 해야겠습니다. 지우고 다시 빌드해 볼게요. 디스트 보면은 아까는 이미지 두 개였는데 지금은 하나예요. 그래서 그 작은 이미지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들어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 작은 이미지를 롤링하려고 해도 그냥 이거
뭐죠? 그 자바스크립트 문자열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요거는 이제 검색해서 세팅하는 방법만 알면은 이렇게 방법이랑 이게 돌아가는 구조 그리고 각자 역할만 알면 쉽게 구성할 수 있고 이거가 베이스고 실제 그 프로젝트 환경에 따라서 세팅해야 되는 것들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플러그인 실습을 해야 되는데 플러그인은 브랜치를 제가 이동할게요. 3번 여기 웹팩에 3 플러그인 브랜치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체크아웃 해가지고 아까 그 브랜치명으로 난 이동을 하는데 맞아 F 옵션 줘야 지금 작성한 코드를 다 무시하고 브랜치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럼 방금 제가 작성했던 코드들이 그대로 이제 다시 작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그 뭐 패키지들을 설치 안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체크아웃 한 다음에 npm 인스톨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해야 될 미션을 또 보겠습니다. 뭐 똑같이 투두로 검색을 하죠. 이번에 좀 많아요. 이번 좀 많은데 그 우리 플러그인 중에 HTML 템플릿 플러그인이 있었어요. 이게 템플릿이 아닌데 왜? 이것도 오타예요. HTML 웹팩 플러그인을 써가지고 빌드 환경에 따라서 이게 개발용이면 뒤에 개발용을 붙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검색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변경해주게 하는 게 변경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는 main.css를 직접 로딩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HTML 웹팩 플러그인이 로딩하도록 여기를 바꿔보세요. 그리고 얘도 직접 로딩하는 것이 아니라 HTML 웹팩 플러그인이 자바스크립트를 로딩하도록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여기가 모듈 웹팩 설정 파일 중에 여기가 모듈이고 그 아래 플러그인을 설정해야 되는데 네 개의 플러그인을 한번 설정해 보세요. 그래서 배너 플러그인을 추가해가지고 뭔가 빌드 정보나 빌드 날짜를 추가하고요. 그리고 아까 HTML 웹팩 플러그인 설정하고 그리고 클린 웹팩 플러그인 요거는 그 디스트 폴더를 자동으로 삭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고 마지막으로 CSS 파일을 별도로 분리하는 플러그인을 설정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시간에 다 했던 거고요. 그 블로그 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따라 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굳이 실습 시간을 갖는 이유는 이게 제가 설명으로 하면 금방 잊어버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손으로 한번 쳐보시는 게 좀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 index.html 파일이 루트에 있었는데 이제 웹팩으로 빌드하겠다라는 의도로 src 폴더로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템플릿 엔진에 있는 그 문법처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주입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괄호 안에다가 변수를 집어넣는 방식이죠. 그래서 env 변수를 웹팩으로부터 받겠다라고 했고요. 아까는 여기 css 로딩하는 스크립트도 있었고 하단에는 자바스크립트를 로딩하는 코드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제거하고 플러그인이 로딩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플러그인 코드를 보면 되겠죠. 플러그인 보면 상단에 보면 HTML 웹팩 플러그인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져와가지고 플러그인 쪽을 보죠. 이 플러그인에다가 템플릿 주소, 아까 옮겼던 인덱스 파일 위치를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파라메터를 전달하는데 노드 환경 변수에 따라서 값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프로덕션 빌드일 경우에는 뭐 주석도 제거하고 빈칸도 제거하는 그런 옵션을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암값도 넣지 않도록 했죠. 그렇게 해서 아까 그 HTML 파일에 자바스크립트와 CSS가 로딩되고 또 빌드 타임에 변수가 들어가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웹팩이 제공하는 기본 플러그인 중에 배너 플러그인이 있어서 빌드 날짜를 그 아웃풋 상단에 주석으로 놓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클린 웹팩 플러그인으로 아웃풋 폴더를 삭제하고 다시 생성하도록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CSS 파일만 따로 추출하는 플러그인을 썼어요. 요거는 이제 운영 환경에서만 쓰도록 이렇게 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자바스크립트 안에 CSS가 남아있도록 했죠. 이제 주의할 것은 요 플러그인을 쓰려면 모듈에서 모듈을 좀 변경해야 되는데, 이 CSS, SAS는 아직 안 나왔는데, 요 CSS에 대해서 처리하는 이 로드 설정을 좀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드 환경이 프로덕션이면 이 플러그인이 제공하는 로드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스타일 로드를 쓴다. 그리고 CSS 로드는 둘다 사용한다. 이렇게 했고, 이러한 일련의 코드들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실습했던 그 내용과 완전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이건 이 시간에 못하더라도 따로 혼자 진행을 하셔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웹팩의 기본적인 네 가지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실습도 해봤어요. 사실 이 정도만 알아도 웹팩 뭐 설정 파일을 본다거나 직접 구성할 때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뭐 이제 단뭐좀 검색 능력의 차이지. 뭐 내가 생각하는 이러한 기능이 어떤 플러그인으로 있어, 이런 걸 누가 더잘 찾느냐에 따라서 세팅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만 잘 숙지하고 있으시면 될것 같습니다.